네, 저 먼저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라인드 스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조금 저희가 시작이 늦었는데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렇게 저희의 뜻깊은 무대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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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앵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까지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네, 올 정도로 좀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데 네, 자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정규 앨범 체인 더 웨이브 첫 무대를 마쳤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은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빅스가 단체로 이렇게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 긴장을 많이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를 했습니다. 네, 원래는 옆에 보면 LR이 있잖아요. LR 쇼했을 때 제가 사례를 봤었고 옆에 있는 네 분이 그때 응원 왔었는데 드디어 완전체 빅스가 됐습니다. 네, 역시 빅스는 6픽스가 어울려요. 네, 6픽스. 네, 그래요. 옆에 나비군. 네, 우리 원식군. 네. 헤어스타일, 야,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 그 파마 중화를 지금 들이댄 것 같은 네, 그런 스타일인데, 역시 나비만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우선 사실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 이제 쇼케이스 하니까 앨범 발매됐다는 게 실감이 되는 것 같고, 사실 멤버들이 개개인으로 바빠서 사실 앨범이 나오기 전에 사실 자주 못 봤어요. 근데 오랜만에 여섯 명이서 무대에 서서 많은 분들한테 저희의 새로운 모습을 공개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뜻깊은 것이 오늘 빅스가 컴백을 했을 때 드디어 네, 컴백을 할 때 내용은 생일날짜에 맞춰서 컴백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도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전혀 의도되지 않았고 네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컴백이 11일이라는 걸 알았을 때 또 생일인 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네 다시 한번 네 우리 정태근 씨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자, 네 그래요. 네 이제 여러분과 네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바로 포토타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술이 좀 찼잖아요. 좀 편하게 이제 술 좀 돌리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을 먼저 단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네 두고 네 사진을 촬영을 해도 같은데 네, 마이크 잠깐만 네 바다 앞에 잠깐 놓을까요? 네 잠깐만 네 자 수건 위에 놔두시면은 네 소개 좀 들려줄 것 같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부터 멋지게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 네 멋지게 처음에는 편하게 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 둘 네 셋 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네, 자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마지막 왼쪽으로 가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네, 정면 가주시고 빅스만의 포즈 한번 치시죠. 빅스만의 포즈. 네, 자 빅스 하나, 둘, 셋. 네, 리얼릭스. 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한번 가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오른쪽, 왼쪽, 왼쪽,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슬 한번 정면, 네, 하나, 자, 사슬, 네, 어우, 그죠, 네, 조커의, 네, 자, 사슬, 자,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보면서, 사슬, 네, 자, 하나, 둘, 셋, 네,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제가 또 갑자기 사랑의 노예 한번 표현해 주시면 안 돼요? 빅스는 가능한 건 사랑의 노예, 사랑의 노예, 사랑의 노예 가능할까요? 사랑의 노예, 네, 네, 자, 자 하나, 둘, 셋, 사랑의 노예, 다르다, 네,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 봐주시고 네, 사랑의 노예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 사랑의 노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다들 사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우리 N군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잠시만 자리를 네, 자, 네,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N군만 네, 개인 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인 컷. 네, 개인 컷 촬영하겠습니다. 네, 개인 컷, N군만 네, 편하게. 네, 자, 하동재에서 이제 N으로 돌아왔죠. 네, 자, 정말 벌써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 네,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에 N만의 포즈 한번 치세요. N만의 포즈. 하나, N만의 포즈. N만의 포즈. 하나, 둘, 셋. 아, N만의 포즈. 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오 군. 네, 준비해 주시고요. 자, 레오. 입장해 주시죠. 네, 오늘 생일을 맞은 레오,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을 보고, 네, 가장 오늘 설레인 레오, 네, 정말을 보고,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정면 보면서 레오만의 포즈, 레오만의 포즈. 자, 하나, 둘, 셋. 네. 자, 네. 그냥 하지 말고 생일 맞은 포즈 한번 주시면 안 돼요? 생일 맞은 포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오. 아, 멋있어요. 네. 아, 멋있습니다. 네. 참, 언제 봐도 밝고 순수하고, 네. 무대에서도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자, 캔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캔. 아, 또, 다른 매력의 또 소유자죠, 캔. 네, 정면에 서서, 네, 산책하겠습니다. 편하게. 자, 정면 쉬고,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왼쪽. 네. 아, 역시 뭐 뮤지컬 배우. 야, 그래요. 하나, 둘, 셋. 자, 캔만의 포즈 한번 취했어요. 네. 캔만이 할 수 있는 포즈. 네. 캔. 캔은. 네. 아,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네. 딕스의 또 카리스마죠. 라비. 무대로 나오시죠. 네. 어, 너네 일을 걷는 줄 알았어, 지금 들어올 때. 어, 그래요. 자, 한 발짝 좀 앞으로 올까요? 앞에 있을 때. 거기서. 자, 편하게.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라비만의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비. 자, 하나, 둘, 셋. 라비. 어, 라비는 이렇게. 네. 아, 눈빛 보세요. 네. 다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홍빈군. 네, 무대로 나와주시죠. 네. 홍빈. 네. 자, 또 드라마 촬영으로. 네. 바쁜 하늘을 보내는 홍빈군. 네. 앞으로 한 발짝 앞으로 올까요? 네. 거기서. 네. 촬영하겠습니다. 편하게.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홍빈. 네.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왼쪽. 네.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면서 홍빈만의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어, 갑자기. 네. 아, 순수한 정면.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혁군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 혁군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혁군. 네, 앞에 나와서. 네. 네, 정면 보면서. 자,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왼쪽 볼까요? 네.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면서 형만의 포즈. 네, 하나, 둘, 셋. 아, 네. 네, 어, 니마 리오를 갑자기.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여섯 명의, 네, 풋타임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드디어 타이틀곡, 사슬 체인점의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기대했던 뮤직비디오죠. 과연 어떤 모습일까?